빌로우 제로를 대표하는 펭귄 무리들이 여기 있네요. 새끼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귀여워. 애기야.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브노티카 두 번째 이야기 빌로우 제로입니다. 출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느 정도 발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부터 장기 콘텐츠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생존, 이게 가장 노말 난이도겠죠? 생존 게임은 정보력이 없으면 정말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자주 죽을 것 같아요. 생존, 생존으로 가겠습니다. 서브노티카 1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서브노티카 1은 바다로만 이루어진 행성에 불시착한 생존자의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이 바다로만 이루어진 행성에 불시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바다에서 물자를 꾸려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1은 바다 위주였고 2는 배경이 북극이에요. 말이 북극이라는 거지 그냥 이제 얼음이 많은 그런 행성이라고. 왜 영어로 나와? 모든 자막이 지금 한글화가 다 되진 않았나봐요. 한글이 되는 거는 한글이 되는데 그런 거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밖에 전쟁 났어요? 지금 우주선 아닌 것 같은데 막 뭐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 행성에. 나도 저기로 가는 거야? 오, 대박.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오, 야, 이거 VR로 하면 미쳤다, 이거. 대박. Approaching 45, 46 feet. Surface temperature is. 아우! 시작부터 이게 뭔 일이야? 아니, 그러게 왜. 저런 운석을 뒤따라가고 있어. 생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일단 버그가 엄청 많다는 거 감안하고 플레이해봅시다. 아니 뭐 서브노티카는 첫 인트로가 무조건 화제야. 전쟁이 아니라 우주에 무슨 폭풍이 불어서 불시착하는 거네요. 그렇구만. 오, 이제 시작이네요. 뭐죠 이건? 조명탄. 아니 이걸 잠시만요. 와, 몰입 1도 안 돼. 와, 시작부터 나 욕할 뻔했어. 자, 방금 불시착했잖아요, 그죠? 불시착하고 조명탄을 집어들었는데 이 자식이 뭐 했는 줄 알아요? 막 휙휙 돌렸어! 그렇게 신나? 영양분 블럭 집기.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어? 물, 여과수, 조명탄. 주변에 물자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게 맨 처음에 아이템을 집었을 때 특유의 상호작용 같은데 몰입감을 정말 많이 해치는군요. 근데 뭐 지금 리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PDA를 여십시오. 요건가? 개인기록 랜디드 착륙함 로빈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다 영어기 때문에 나중에 한글 정말 되면 다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서브노티카 1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아, 참고로 서브노티카 1을 안 보신 분들은 진짜 그거 꼭 보고 이 빌로우 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제 서브노티카 1에서 나온 지식들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예정이고, 내가 조명탄을 들고 있어서 저 왼쪽 아래 저 온도 표시가 유지가 되는 건가? 이거 다 떨어지면 죽는 건가요? 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죠? 덜렁다크예요? 나 죽는 거야? 이거 다 떨어지면 죽니? 죽어? 죽어? 죽는 거야? 죽었네? 와우. 자, 로딩 시간 5분, 게임 플레이 시간 1분. 야, 조졌다. 으야. 어, 나 죽었는데 왜 아이템이 그대로 있지? 저기까지 빨리 뛰어가야 되나봐요. 길 따라서.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어 뭐야? 아 얘가 데워주는 애구나. 오 대박. 어 너무 소중한 애다. 어 고마워. 이 서브노티카 1에서는 바다에 있으면 산소가 고갈돼서 죽는데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중요해졌군요. 대기 중에서도 오래 있으면은 체온이 다 떨어져서 죽는다. 아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박. 이번엔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오! 물이잖아? 이번에는 산소, 아, 오, 야, 보셨어요? 온도랑 산소랑 이렇게 쇽 바뀌는 거? 어, 간지. 여기가 저의 본거지인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지. 뭐야, 물이, 어? 물이 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온 거지, 나 지금? 대박. 제작기 사용하기. 저장고 열기. 기본적인 건 똑같네. 장비. 표준 규격 산소 탱크, 티타늄 두 개와 섬유 그물. 일반적인 재료들은 서브노티카 1을 그대로 따라가네요. 어렵지 않는데. 하... 하여튼 파밍을 파밍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네. 머쉬룸. 리본 식물 집기? 뭐야 이건. 처음 본 것들 있네. 산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소형 식물입니다. 생존 게임은 진짜 지식이 필수야.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하지. 살려주세요. 산소가 모자라요. 와 날씨 조졌다. 이제 최대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주워줍니다. 누가 봐도 서경이었고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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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었어. 부메랑 물고기는 정말 맛이 좋은 친구죠. 섭취가 가능하지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너도 일로와. 구레고기. 이건 뭐지? 되게 엉덩이같이 생겼다. 으이야. 날씨가 다시 좋아졌어? 여전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딱히 나쁘지도 않네요. 어 빌로우 제로를 대표하는 펭귄 무리들이 여기 있네요. 귀엽다. 못 올라가? 어, 새끼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어 귀여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되게 얌전히 있네. 에? 에? 애기야. 뭐 얘를 데리고 가자. 안녕? 이곳에는 물건을 떨어뜨릴 수 없대요. 저장고에다 얘를 쳐넣자. 학대 아니야 학대? 풀어주자. 인간이 미안해. 자 얼른 가렴. 야 번개도 친다. 대박. 날씨가 와 저 번개 맞으면 죽을려나? 메뉴가 열렸네요. 부레고기는 물을 얻을 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 부메랑 고기를 먼저 굽고 일단 구웠은 깨 먹어봅시다. 고운 부메랑 먹었고요. 이게 수분, 이게 영양분. 여과수 하나 더 집고. 어 해가 지고 있군요. 여기에도 해가 뜨다니 정말 놀랍다. 어두운데? 바다가 아름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 뭐야 이거? 시그널 파편이야? 아니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그냥 쓰면 안 돼요? 시글라이드가. 아 근데 이거 분석기가 필요한데?
어케 만드노. 이건 뭐야? 고리고기. 저번에도 고리고기 같은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약간 좀 관광 왔다라는 느낌으로 이곳저곳 싸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혹시 나 공격한 거야 지금? 와 대박. 신기하네. 방금 나한테 물총 같은 걸로 날 쐈어. 물밖에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오 뭐야 이거? 이거 바깥으로 못 나가요? 빙판이 너무 크니까 해수면에 닿지를 못해. 작정하고 가야 돼. 오 신기해 신기해. 예전엔 그냥 위로만 올라가면 무조건 그냥 해수면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굉장히 어둡네요. 불을 밝혀볼까요? 아이스 프루트? 얼음 과일? 다시 조금씩 날이 밝고 있군요. 좋습니다. 이 녀석의 멱살을 잡고 이동해보도록 하죠. 저기 미역 있다 야! 미역! 필수지! 미역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파밍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칼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얘 위험한 애 아니야? 아, 일단 위로 올라가자. 아, 왜 이렇게 깊어? 어, 야, 번개 치니까 좀 무섭네. 내 집 어딨어? 어디 있다. 아, 입구가 어디여, 이거? 한 바퀴를 돌았네. 자, 일단, 구워. 다 구워. 불의고기. 구워 먹고. 부메랑. 구워 먹고. 고리고기. 구워 먹고. 절대 먹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더듬이 부분을. 불의고기. 또 구워 먹고. 자원. 기본 자원. 유리. 석영 두 개로 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 소금으로 절인 음식. 소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만들 수 없군요. 물고기가 없어서. 소금으로 절인 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좀 더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스 프루시 영양 10과 수분 20이네. 와, 개쩐다 이거.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캐너. 스캐너가 진짜 가장 무조건 먼저예요. 배터리.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번 식물과 고리강석. 고리강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티타늄. 티타늄이 의외로 굉장히 흔한데 서브노티카 1에선 요게 잘 안 보이네요. 찾아보도록 하죠. 아, 날씨가 밝아졌어요. 티타늄. 광물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구리 캘려면 칼이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그냥 뗄 수 있어요. 이게 손으로? 아, 석회 광맥을 톡톡톡 트로피카라 건드리면은 티타늄이 나오는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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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야! 맘마메야. 좋아. 광물이 어디 있는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자, 자원을 배터리 바로 하나 만들고 개인용품 스캐너와 생존용 칼. 고무는 어떻게 만들죠? 실리콘 고무. 미역 덩굴 씨약 군집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스캐너부터 먼저 빠르게. 좋아. 오랜만이다 스캐너. 야 진짜 오랜만이다. 뭔가 감회가 새롭다. 가자. 바로. 어, 야 이런 것들 다 스캔 가능하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스캔 해봅시다. 아 근데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열심히 해도 나중에 이 세이브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패치가 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게 되면은 모호크 식물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초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정말 아쉽지만 만약 초기화된다면 또 처음부터 이 짓을 다시 해야겠죠. 이 역에 R을 찾아야 되는데. 어우, 덩굴 스캔이 되게 오래 걸린다. 스캐너로 내리치니까 손으로 막 탓탓탓탓 안 해도 딱. 뭐야 이건? 아, 아, 진짜 잣된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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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바다 원숭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날 공격하진 않겠지? 뭐야, 되게 좋아하는데? 박수 치면서 좋아해. 제 겁니다. 엥? 저기요? 야, 야, 저기요. 이 친구야. 잠시만. 와. 귀여운 친구네요. 위협적이진 않고 그냥 손에 들려있는 걸 뺏어가나봐요. 이렇게 새로운 생물들을 발견하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스캔을 해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찾았다. 역 덩굴. 왜 스캔이 안 되노? 아, 저리 가! 아니, 아, 산소가 없는데. 야, 일로 와. 옥시즌. 일단은 나가고. 아! 끼요? 어디 갔어? 그 도둑놈 어디 갔어? 저 두 마리 중 한 녀석일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아씨, 그만 좀 뺏어가. 일단 이 딸기같이 생긴 것들을 빨리빨리 파밍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스캔이 덜 됐어? 빨리해, 빨리. 아니, 저리가! 저리가, 제발. 됐어. 가자, 이제. 아, 귀여운 녀석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다가오면 그만한 공포가 없네요. 정식 출시는 언제 되려나. 이게 앞서 해보기로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내 기억상으로. 자, 바로 고무를 만들어볼게요. 윤활유 가 아니라 고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하는 거야? 자, 고무 만들었고. 칼. 그지, 이제 칼을 만들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칼! 드디어. 기본적인 파밍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배터리를 만들어서 손전등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제 필요없는 것들은 저장고에다가 좀 넣어줍시다. 아, 나중에 다시 꺼내서 쓸 수 있게. 고리고기가 오래됐네. 체력이 깎이네요. 이건 버리는 게 낫겠다. 버려. 플레임 날 죽이고 그냥 먹지도 않고 버리다니 복수하겠어. 이런 표정이었어. 아, 이유. 자, 아까 그 파편들 그런 것도 많이 봤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은 나중에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불의 고기도 스캔하고 짚고. 오, 야, 얘 진짜 오랜만이다, 피퍼. 내가 이 자식들 때문에 서브노티카 1에서 개고생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서브노티카 1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예요, 또 우박 떨어져요? 아휴,
이놈의 날씨는 좋은 적이 없네. 칼 어디다가 쓰냐고? 파밍할 때 이런 거 이제 파밍이 안 되잖아. 이런 거 이렇게 싸대기 때리면 어깨 때리는 우클릭으로 때리네. 좌클릭이 아니라 때리다 보면 파밍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봐, 이렇게 버섯의 일부를 파밍했죠. 영양과 수분을 조금씩 올려주네. 오, 이거 뭐야? 버섯 맛있는 거잖아. 좋아. 여러분 얘 찔러봐도 돼요? 아 너무 잔인한가? 아 궁금한데? 주변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네. 좀 스캔 좀 하자 얘들아. 펭귄. 펭귄 아닙니다. 펭귄. 야 뭐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와 좀 무섭다. 얘랑도 싸울 수 있나? 어 무서워. 스캔 상호작용하기. 오 대박. 뭐야 지금 탄 거야? 오. 공격적이진 않네요. 아까 나한테 시비 걸었던 애는 누구지? 미역을 채취를 좀 합시다. 실리콘을 만들 수 있네요. 여기 나오는 물고기가 전부 귀엽냐고요? 아니요, 굉장히 끔찍하게 생긴 괴물들도 나옵니다. 레비아탄이라고. 공포 그 자체예요. 섬유, 그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썩어요? 가져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 썩었네? 물고기 이거 보관함에다 넣어놓으면 좀 덜 썩으려나? 일단 넣어놓자. 나중에 다시 구우면 먹을 수 있겠지. 신선도가 따로 안 써있어서 이거 안 썩는 것 같은데? 오래된 머시룸 조금씩 썩고 있네요. 영양과 수분은 여전히 그대로 올려주지만 체력을 일 깎는군요. 먹어야지 그냥. 이러고 물갈퀴 하나 만들고 티타늄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자, 표준규격 산소탱크로 바다에서 훨씬 오랫동안 싸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장비가 이제 장착이 됐죠? 산소가 두 배로 늘었고 이동 속도가 약간 더 빨라졌습니다. 좋아요. 자, 시글라이드 파편도 파밍해주고 세 개를 찾아야지 이제 시글라이드를 쓸 수 있군요. 펭귄 먹어보고 싶다고? 이런 잔인한 녀석.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녀석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소랑 돼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잡아먹지. 어? 뭐야 이거. 코랄 브릿지. 와 이게 무슨 생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산호였어. 으야. 그리고 내 기억상으로는 이게 패치되기 이전에도 잠깐 제가 플레이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기지였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 배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었나봐. 스토리 라인이 인근에서 비상 은닉처가 탐색이 됐대. 비상용 비품 은닉처. 오 이런 게 발견이 되네요. 가자 가자. 빙산이 많아서 이게 질식사할 수도 있거든요. 저기 다 도착할 때까지는 산소가 다 떨어질 것 같진 않으니까. 스캔할 것들이 많구나! 아, 방금 뭔가 스캔할 거 떴었는데? 어. 자색 멋쟁이 불. 멋져, 멋져. 어, 너 꺼져! 원숭이 꺼져! 원숭이 꺼져! 꺼져, 이씨! 보급상자 여기. 소독수? 소독수? 소독수?
보급상자 열기. 조명탄. 데이터 박스 제일 중요하죠. 나침반을 만들 수 있네요. 보급상자. 왜? 나한테 왜 그래? 뭘 어쩌고 싶은 건데? 꺼져, 불안하니까. 뭐야, 나 낑겼어. 이게 다야? 생각보다 뭐가 별로 없네요? 이거 가져갈 수 있나? 희농이 집을 수 있네? 오, 뭐예요? 와우. 폭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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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폭폭폭폭폭폭! 아우, 씨. 오랜만이다, 폭발고기야. 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내 이동 속도가 느려가지고. 열기 채워주는 꽃도 나중에 스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여기 밑에 더 있네, 뭐가 더. 소독수. 블럭. 이건 뭐지? 칼라브라이트 광맵. 사대기. 티타늄. 석영. 해초 뿌리? 얻을 수는 없네요. 하, 이 밑으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수영 속도가 15% 증가? 아, 너무 느린데. 야, 과연 도달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가즈아! 실은 내가 제일 궁금해. 어? 저 뭐가 있어? 어? 저 뭐가 있어? 저 뭐야? 이게 뭐지? 때려. 아니네.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파편. 바다 원숭이 동지래요. 대박. 슬슬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산소식물? 산소식물? 식물에서 산소 보충하기. 와우. 오 마이 갓. 일단 스캔한다. 끼어! 아, 야, 나 진짜 죽겠는데, 이거? 일단 치료하고. 결정화된 유황. 유황 말미잘. 그래, 유황을 얻으려면 폭발고기 둥지에서 얻었었지. 기억이 난다. 난다요. 산소. 잣된 것 같은데요? 친구야, 산소 제발! 산소! 소산! 저기다, 저기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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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나 숨 쉬었어. 와, 역시 포기하면 안 돼. 사람 포기가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하, 될 때까지 가야지, 그럼. 와, 저 클릭 하는 소리 들었죠? 여러분.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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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좀 빨리 하고 원광소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빨리 가야 돼 빨리 여기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와 나 살 수 있을까 근데? 15초 내로 저기 올라간다고? 될까? 맘마메야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갈수록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보여요 서버노티카의 묘미죠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그 짜릿함 어둡네 뭐예요? 줄기가 방금 확 자라지 않았어요 이거?
뭐지? 어, 바다 원숭이, 바다 원숭이, 꺼져! 엥? 뭐에 걸렸어? 어? 나 뭐야, 나 뭐에 데미지 입었어. 어? 여기에 닿으니까 데미지 입어요. 추운가 봐. 어? 이거 뭐예요? 와, 이거 뭐예요? 대왕 구멍고기? 와, 간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통과돼? 산소 보충하기? 와, 여기서 산소 떼갈 수 있네? 대박. 어? 시글라이더! 시글라이더!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산소를 충전을 하고. 와, 번개 봐. 무슨 위에서 전쟁 난 줄 알겠다. 먹을 거 많이 주네 여기. 야,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생각을 하냐? 어? 저 뭐야 저거? 여기 산소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다음에 알테라사의 PDA. 뭐? 이건 뭐야? 이리로 가라고? 어, 일단 시글라이드가 또 있네요. 아니네, 신호기네. 제기랄. 조명탄. 책상? 책상 스캔이 가능하네. 솔직히 인테리어 필요 없는데. 영양분 블록. 해조리아기는 바다 원숭이가 진정한 적인 것 같군요. 어, 인정. 와, 이거 되게 깊게까지 들어가진다. 여기에도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는 뭔가가 있겠지? 어, 있네. 보충하고 빨리빨리 돌아다녀보자. 설마 아까 거기 아니에요? 아까 거긴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어? 아닌가 봐. 산소 효율이 감소한데. 야, 산소 다는 정도가 너무 금이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레이저 절단기 부품. 부아. 아니,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맑아 보이는데 막상 나오면 되게 안 좋아, 날씨가. 어, 뭐야 이거? 뭐예요? 눈을 집을 수 있는데요? What? 에? 꺼져. 오잉? 점프. 아,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높이면? 어? 올라왔어. 오케이, 올라왔노. 와, 근데 위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왜 공격적으로 생긴 애는? 염수 날치. 공생고기는 뭐야? 어, 집었어. 어? 놓쳤어? 아, 공생고기 굉장히 힘이 좋아. 놓쳤어! 우와, 얘네들 막 구멍 사이로 지나가요. 어, 나 굉장히 진기한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어머, 귀여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죠? 엄마, 깜짝이야. 뭐야, 이씨. 아, 얼음 파편. 에? 아, 순간적으로 얼었었나보네. 아, 야, 펭귄이 저 얼음 기둥에. 아, 저게 굉장히 극저온인가봐요. 순간적으로 얼었네요.
야, 염소날씨 일로 와봐. 헉, 막 먹는다. 무서운 녀석일세.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시글라이드만 만들면 돼.